이번에 잘해서 세계를 만들어 볼까 지금. 선생님, 저를 세 번째에 뽑아주시면 제가 그 삼각형의 그 안정적인 그걸 그러려면 나 너는 네. 예를 들면 뭐 지메스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규성이나 정몽이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 에머슨 가겠다 그럼 얘하고 평호랑 잘 지내야 되고. 누구랑 친하냐, 넷 중에. 뭐 그런 거고, 뭐 토요일 날 결혼식장 갔다 온 느낌은 어땠어? 꼭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그 테이블 분위기는 어땠어?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가본 결혼식 어땠어? 남다를 것 같은데. 있어서 좀 좋았어요. 너는 길게 해. 사실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거의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결혼식을 다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진옥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봐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도 못 보고. 지금까지 갔던 결혼식 중에 제일 친하네. 그쵸. 정리를 잘해주시네. 그쵸. 그동안은 내가 가도 난잘 모르는데 사진 찍기도 그렇고 계속 안 찍었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막등 떠올려서 막 사진 찍고 안 찍고 싶다고 맨날 그랬는데 이번엔 그래서 좀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라이온킹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라이온킹의 심바 태어나서 너는 왕이 될 존재야.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수업을 그렇게 봤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리더는 존재해야 하고 이럴 땐 이런 행동을 해야 돼라고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어 가는데 지금의 교육 방식이나 지금의 가정 환경에서는 가정에서도 남자들한테 뭐 네가 가부장, 네가 가장이 돼야 돼 이런 부담을 주지도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 소심한 남자들 특히 더더욱이나 내가 리더에 된다 돼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굳이 뭐 힘든 게왜 리더가 되려고 그래? 날 이끌어주는 사람하고 같이 기대 살면 되지,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 남을 이끄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남한테 따라가는 건 쉽거든. 근데 보통 연애 관계에서도 그게 이제 쉽게 발현이 되는 게 여성들은 이제 모성이 강해서 이게 나이 어린 남자를 볼때 따라가려는 것보다는 이해하려는 성향이 좀 강해. 그러니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랄 때 계속 부모한테도 그렇게 어린애 취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하고도 와이프한테 어린애 취급 받는 거야.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는 게 자기도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닐까.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 좀 해.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뭐 성을 떠나서 다양한 리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여성이 없잖아. 너무 적어.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아직 그 위쪽 나이대에서는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변한다는 것 자체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좋았던 것까지 놓치고 있는 건 너무 아쉬운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여자는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는 거야. 의지를 못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끝까지 엄마처럼. 엄마 같은 여자?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상호 보완적인 존재. 독립적인 개체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보완해주고. 이런 관계가 난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관계들이 요즘 되게 많이 보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쪽한테 의존하는 이런 상황들. 나이가 많건 적건 떠나서 언젠가는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리드할 때 리드하고 맞춰줄 때 맞춰주고. 왜냐면 인생을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모든 걸 다 여자가 결정할 수 있을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 그나마 경사는 좋은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뭐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는 본인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오거든. 근데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가정의 중심축이 있어야 하고, 그게 과거에는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라이온킹에서는 사자로서의 왕이 존재해야 하고, 뭐 왕정국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도 있잖아. 그래서 이 리더의 역할은 분열되는 조직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대중한테 존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직책이라는 말이지, 그게. 그래서 왕이 왕을 키우는 거야. 우리도 왕정시대는 그게 좋았지. 그래서 세자를 낳으면 자기가 어떤 왕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왕이 되는 수업을 가르치거든.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뭐 외국도 마찬가지. 공주가 태어나건 왕자가 태어나건 넌 장차 커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뭐 다양한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고 동화에도 나오고 실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더라는 건 항상 존재해야 해. 인원이 많을수록 조직이 커질수록. 근데 아무리 작은 최소 단위의 조직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리더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니. 이게 누가 리더가 돼도 상관은 없으나 난 요즘 시대에는 때와 상황에 맞춰서 리더는 달라질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한 사람이 무조건 리더여야 해. 이거는 아니지만 뭐 이런 부분은 당신이, 이런 부분은 내가. 그래서 각자의 리더가 되어 주는 거지, 그게. 상황에 맞춰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뒤풀이 가서 난 예보고 좀 많이 좀 뿌듯했어. 너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 애기 하나가 갑자기 많은 오빠들이 생긴 거야. 마치 그 나의 아저씨의 지안이가 그런 후계동 아저씨들이 막 후원자로 나타난 것처럼. 근데 이제 얘는 전혀 주눅든 게 없고 그 오빠들은 막 떡 주듯이 주눅든 거지. 제가 언제요? 주눅든 적 없어요. 그런 게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 아주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게 뭔지는 몰랐는데 아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기분이 좋더라고. 과거에는 알아야 할 정보라는 게 뭐 몇 개 되지도 않았고,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한테 배운 걸로 다 살았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거지. 그걸 그 TV에 나왔던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로 아주 쉽게 표현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인간의 수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정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밝혀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의학만 얘기를 해도 그래. 의학이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 거니까. 과거에는 뭐 감기로도 죽었잖아.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이야 뭐 백신도 만들어지고 해서 많이 살아나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삶의 방식, 이상이 생겼을 때 잘 고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기계를 정확히 먼저 아는 게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기계 자체에 관심이 없어. 그냥 차로 따지면 그냥 연료만 넣고 타니까 관심도 없고, 이상이 생기면 그냥 정부서에 갖다 주면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또 그럼 이정비서에 갔더니 100만 원 나오고, 이정비서 갔더니 1000만 원 나와.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거야 이거? 100만 원과 1000만 원이 평균 가격이 있는 것일 가상이네요. 돈으로 판단하겠지 그렇게. 얘기 들어도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차가 아니라 네 몸이란. 정비소로 따지면 집에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개인 정비소가 있고,
조금 더 큰 데가 있고, 뭐 1급 정비소가 있고, 이두자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여 현대에서 운영하는 그냥 사업소 들어가지 그러고, 사업소 가고, 뭐 수입차 그러면 그냥 센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뭐 브레이크 하나, 브레이크 패드 하나 교체하는데, 일반 정비소에서는 뭐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교체하는 걸 센터 들어가면 몇십만원 나오거든. 같은 걸 교체하는데. 왜? 더 많은 서비스, 더 좋은 시설, 차도 제공해주고, 간식 주고, 식사도 할 수 있어, 그 안에서. 그게 정비하는데 필요해? 필요 없어. 더 좋은 장비로 찍으니까 더 정비를 잘하나? 우리 몸도 똑같은 거야.